자, 취득세부터 들어갑니다. 51번. 자,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거네요. 제발 좀 시간이라도 지켜줘요.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자, 기억, 건축물의 이전. 가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과세하죠? 어떻게 과세할까요? 특례세율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그 다음 니은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를 안 하더라도 과세하죠? 자,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간척 토지 과세합니다. 그 다음 리을은 임시건축물이네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입니다. 초과해야 과세예요. 리을 X. 그 다음 법인 설립시가 아니라 후는 과세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 그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2번. 다음은 취득세. 내용 중 틀린 거다. 자,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 조심해야죠? 네 가지. 차량,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는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이네 가지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를 합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올라가죠. 3번은 당연히 과세하고, 자, 4번도 당연히 과세하는 거고, 정답은 5번이네요. 그죠?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를 때는 사실상 용도, 공부상 용도 하면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 자, 그 다음 53번. 취득세 납세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1번은 당연히 맞고, 2번도 맞고, 자, 3번 별나눠 붙여요. 3번. 자, 3번은 과점주주네. 최초가 나오잖아. 최초. 최초가 나오면 지분 비율 모두예요. 자기 모두 지분 비율. 나머지 2회는 뭐다? 증가분이에요. 최초 짝은 항상 모두다. 그리고 3번은 개정법이에요. 그래서 과점주주들은 공동 책임이 있죠? 제2차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연대하면 맞는 거죠? 제2차면 무조건 틀리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4번도 맞는 거고 5번도 조심하죠? 마지막 줄. 주체구조부 취득자. 절대 5번은 가설한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51, 52, 53. 그래서 51번 문제는 별두개 붙이라고요. 51번 문제 별두개 붙이고. 자, 그 다음 54번으로 들어가죠. 자, 54번도 별두개 붙여요. 정, 이게 54번 출제가 되면 54번 유지로 출제가 돼요. 자,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네요. 기역.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부동산을 취득하면 공짜죠. 가족은? 증여로, 유상으로 하면 안 돼요. 증여와 유상을 구분하자. 가족 간에는 공짜예요. 증여. 다만, 공경매. 공경매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죠? 그럼 뒤에 지문은 뭐다? 유상. 증여하면 안 돼요. 유상. 자, 그 다음, 기역은 그래서 오. 자, 부담부 증여. 자, 이 취득세는, 부담부 증여는 뭐 추정 그런 거 없어요. 부담부 증여는 전체를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채무를 물어보면 무조건 뭘로 본다? 유상. 옆에 적어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 딱 정리하게 채무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하잖아. 세율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 4%. 제일 큰 거. 나머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외하는 뭐다? 증여. 아까 3.5%였죠? 그러니까 5. 자, 그 다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상속계 시후 상속재산에 대여. 등기등록 명의에서 등에 밑줄 그어 두 번째 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이 된 후. 이제 상속세, 취득세 다 끝난 거야. 등기등록이 된 후. 뒤에 뭐가 나와? 재분할. 그럼 가족 간에 공짜로 넘어간 걸로 보죠? 어머니는 500원 받았고, 아들은 50억 받았죠? 아들이 일부를 주잖아. 그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오다 X다. X. 유상하면 안 돼요. 재분할이 나오면 증여. X네요. 자, 그 다음 미은. 법인 설립 시여 후여. 설립 시.
도와줘야죠. 취득으로 본다 틀렸잖아. 본다라는 뜻은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 X. 자, 그 다음 외국자가 들어갔죠. 선박을 직접 사용해 밑줄 긋고 직접 사용.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대여. 이럴 때는 수입자예요. 그러나 뭐는 주의하자 배웠죠? 판매 목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거는 수입자 못 써요. 실소유자 우리가 내는 거야. 승계 취득자가. 그래서 판매 목적은 수입하는 자를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수입자동차 회사에서 수입자동차를 수입하죠? 수입자동차 회사는 수입하는 자는 세금이 없어요. 실소유자인 우리가 한 번만 내는 거라고요. 승계취득. 그래서 미음은 오다 X다. 오. 그러나 판매 목적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갑.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비읍이네. 갑 소유의 미등기금물에 밑줄 딱 긋고. 갑 소유의 미등기금물이죠? 밑줄 딱 긋고. 을이 채권확보로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거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대위등기를 신청한다. 신청자는 을이죠? 명의는 갑이 받잖아. 그래서 갑이 납세의무자다. 을이다 갑이다. 갑. X네. 자, 다음 시옷. 양도담보 계약 해제. 명의신탁 해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았죠?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취득 행위로 본다고요.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다? 양도담보 하지 말아라. 명의신탁 하지 말아라. 걸리면 뭐다?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나 옆에 적어.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뭘로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고 파는 걸로 안 봐요. 양도로 안 본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러나 취득세에서는 취득으로 본다. 딱 정리해야 돼요. 제일 끝에는.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만 과세하고. 그래서 오른 거는 몇 개예요? 뭐가 올라요? 기억, 니은, 미음. 오늘따라 씩씩하네요. 정답이 3번. 음침한 것보다 씩씩한 게 좋아요. 그죠? 음침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말을 좀 심하게 하더라도 뒤끝이 좀 없죠. 그죠? 음침하면 뒤끝이 있어. 우리 집사람 음침하잖아. 말을 안 해. 꼭 뒤끝이 있어. 그래도 굳세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5번. 다음 취득세 취득식이다. 취득식. 딱 몇 개가 기억나? 5개. 5개 믿어주는 거. 객관적인 국외 공판법. 딱 5개가 기억나야 돼요. 언제나 이해는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일이죠. 국외 공판법.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뭘로 따진다? 계약상.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이고 항상. 딱 5개를 정리해야 돼. 이거는 원인이 뭘 때 쓴다? 유상. 그러나 무상이라고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무상은 잔금이 없죠? 아까 아침에 배웠잖아. 무상은 징여니까 뭐다? 계약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이고. 딱 기본이잖아 이게. 이 정도는 기억하죠? 취득시기 물어볼 때. 할 때마다 새로울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1번. 개인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검증받았잖아. 날짜는 안 믿어줘요. 언제나 뭘 쓴다? 계약상. 그래서 답이 1번이네. 계약상. 맞잖아요. 다섯 가지가 아니잖아. 국외 공판법이 아니네. 자, 그 다음 2번. 법인으로부터. 법인은 맞는데 뭐다? 끝에가 무상. 그럼 무상은 증여야 증여. 계약일이다. 그래서 등기일과 관계없이 벌써 틀렸잖아. 등기가 바를 때는 등기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이 아니라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니까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에 항상. 일단은 전체 지문은 X. 자, 다음 공경매는 믿어주죠? 공경매는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계약상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은 개인으로부터 연부. 연부. 연부는 무조건 무슨 연을 쓰는 거야? 사연. 개인이든 범인이든 연부는 무조건 사연이야. 기억년, 개년 하면 틀려. 사실상.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막 가는 거예요. 개년하면 무조건 틀려. 사연. 계약상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마지막이니까 이해해줘요. 그죠? 합격만 하면 되니까 이해야 뜻은. 연부는 무조건 사연으로 간다. 계약상을 뭘로 고쳐? 사실상. 좀 지대로 고쳐요. 자, 그 다음 5번.
개인간 매매인 경우 계약상장 금지 기일이 명시되지 않았죠. 그럼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뭐다? 법조문으로 정해놔야죠.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벌써 틀렸잖아.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거예요. 취득일이 아니라 계약상. 계약일. 그 다음 60일이 되는 날 하면 안 돼. 반드시 뭐가 돼? 경과되는 날. 경과자를 확인해야 돼요. 큰 달, 작은 달이 있기 때문에 30일 하면 안 되고 60일이 경과되는 날. 취득일을 뭘로 고쳤어요? 계약일.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개개개 60개 이렇게. 틀렸잖아요. 자, 답은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네. 가장 기초.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봤어요? 자, 2번은 별 하나 붙여요. 별 하나. 별 하나. 자, 취득세 역시 취득식이죠. 그죠? 가장 옳은 것. 1번. 자, 1번. 꼭 알아야 돼. 1번은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고 하면 취득이요. 아니하고, 30일이 아니라 뭐다? 60일. 그래서 취득 시기는 절대 30일이 없어요. 위에도 60일, 밑에도 60일.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역시 며칠? 60일. 30일 쓰면 틀려. 법조문이.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할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가리 됐다는 뜻이죠? 출발이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고 하면 뭐다? 본다로 바뀌어요. 등기 끝나면 무조건 취득세 내는 거예요. 1번은 X네. 30일 30일이 없다. 60일 60일. 자, 그 다음 2번. 반드시 알아야 돼. 회원권 존속기간 또는 입회 연장. 밑줄로 연장. 회원권은 종이쪽지잖아. 연장하면 또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거 개정법이에요. 그럼 취득일이 언제예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또 내야 된다고요. 오! 자, 그 다음 3번. 도시개발법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뭐다? 환지받았잖아. 그럼 뭐다? 원시취득이죠. 조합원이 받은 거야. 중빠른 날이 들어가야지. 중빠른 날이 없잖아.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과 벌써 틀렸네. 다음 날이 빠졌잖아요. 항상 다음 날을 확인해야 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그 다음 뒤에 사실상.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좌우간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중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 법조문 내려가니까 X. 자, 그 다음 4번. 지목변경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도 법조문 내려간다.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틀렸잖아. 그래서 사실상 지목이 변경일과 계약 공부상 공부상 지목변경일 중빠른 날. 좌우간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 그래서 3번 4번은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 무상 원시 취득 시효 취득이네. 아침에 했죠. 시효 취득은 행위세니까 20년이 되는 날. 점유 개시일은 양도세 지문이죠. 점유 개시일을 뭘로 고쳐야 돼요? 시효 완성일. 완성일 이거는 양도세로 가면 맞아요. 아침에 다 정리했어요. 근데 56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 57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과표를 물어보네. 자, 칠판 봐요. 자, 과표도 기본이 뭐다? 이거 유상이죠? 믿어주는 거. 믿어주는 거는 다섯 개에다가 뭐를 포함한다? 검증. 그런데 이해는 항상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요. 언제나 시가 표준에 관계없어요.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에 관계없죠. 그럼 6개를 뺀 나머지는 어디로 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거. 그래서 6가지를 뺀 나머지는 신고하죠. 그럼 이상 신고하면 어디로 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어디로 가? 미달 신고하면 항상 이렇게 바뀌어요. 지문이 6개를 뺀 나머지는 항상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고요. 딱 기본, 기초. 이게 정리 안 되면 타가목도 거의 정리 안 된 거야. 내가 알아요. 어정쩡한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수강생의 7, 80%는 어정쩡해. 원래 어정쩡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너무 완벽해도 징그러워. 자, 56번. 자, 57번이네. 1번. 자연인 개인.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맞잖아.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사실상 총하면 안 돼요.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총 지급하면 틀린다고요. 여러 번 나눠내는 거니까. 그리고 계약금 보증금도 내 돈이죠. 포함한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2번은 개인이네. 신고가액이 시값 이상 신고하네. 이상 신고하니까 뭐야? 신고가액이지. 큰 거. 미달 신고해야 시가표준액이에요. 적게 신고해야 이상이니까 뭐다? 큰 게 뭐다? 신고가액. 맞는 거죠? 맨날 미달만 보다가 이상 신고가액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법인이네. 근데 법인 조심해. 무상이네. 이거는 유상이네. 무상이니까 뭐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써요. 그래서 사실상 시가표준액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무상. 그래,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상속 증여받죠. 그럼 취득가액이 제로잖아. 그럼 취득세 신고할 때는 시가표준액에다 세율을 곱해줘요. 그러나 자기가 가격을 더 많이 적고 싶다. 팔아먹는 거를 가정하면 원래 시가표준액이 1억인데 1억 5천 적으면 1억 5천으로 취득세 계산해줘요. 그 다음 팔아먹을 때는 그만큼 취득세가 낮아지죠. 자관 시가표준액 맞는 거. 절대 무상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쓴다. 자, 다음 공경매는 믿어주죠. 믿어주잖아. 시가표준액 미달하더라도 무조건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을 쓰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을 뭘로 고쳐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두 번째 줄을 곱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있는 하면 안 돼. 없는.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함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았잖아. 믿어주죠?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은 지문이 뭐다? 검증된 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은 맞고 검증된 가액은 틀리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럼 공매는 뭐예요? 공경매는 경락대금. 경락대금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얘기하죠? 속일 수가 없잖아. 똑같은 지문이요. 중요한 거는 없는 자랑해야 돼요. 있는 자랑하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합니다. 부당행위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검증된 가액을 법조문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다 맞는 거예요. 그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취득가액이 뭐예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은 지분이 분양가격. 속일 수 없는 거죠? 똑같은 거다. 자, 그 다음 58번. 자, 58번은 별 두 개 붙여요. 별 두 개. 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목변경.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개인은 증가한 가액. 그러나 이거는 법인장부가 나왔죠? 법인장부는 뭐다? 소요된 비용이 과표다. 틀렸잖아요, 뒤에가. 입증되면 뭐다? 그냥 소요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목변경 이후 시가표준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을 뺀 가액이 뭐다? 차액. 뺀 가액이 뭐라고? 차액. 차액이 증가한 가액이죠? 이거는 개인일 때 쓰는 용어야. 개인일 때. 법인은 그냥 어떻게 된다? 소요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목변경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어떻게 고쳐? 바로 소요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입증되는 경우는 소요된 비용이 과표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도 조심해야 돼. 법인이 아닌 자. 이거는 개인만 쓰는 용어예요. 법인이 하면 틀려. 아닌 자. 공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으로 몇 프로 넘게 입증해야 돼? 100분의 90 넘게. 80 하면 틀려요. 일명 대수선이잖아. 건축학이나 대수선. 일명 대구. 대구 대구. 저는 내년에 대구로 가요. 강의하러. 알아들었나요? 아 진짜 대구 사람 좋아할 것 같아. 대구. 나는 내년에 있잖아요. 월요일 날은 부산으로 가. 잠 안 자고. 나도 다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다음 날 대구로 올라와. 대구. 그다음 여기 수요일이죠? 여기 대전으로 올라와. 대전으로. 그다음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경기도로 가. 동네로 가.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토요일 날은 뭐다? 노량진에서 강의를 마무리해. 서산 안 가. 이제 안 가. 아, 거기는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 그럼 여기는 늦게 끝나도 불이 환하잖아. 아, 거기는 어두컴컴하고 차도 없어. 8시 반이면 다 끊겨버려. 거기는 못 가겠더라고. 여러분들보다 더 느려, 거기는. 그래서 저는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집에 안 들어가. 그래서 달력에 딱 적어 놓으니까 여자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작년에는 하루만 안 들어가는데 올해는 내년부터는 3일.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5일 안 들어가 보려고. 새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나 바닷가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바닷가. 그럼 부산에서 끝나면 이제 격주잖아 수업이. 끝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김해까지. 그래서 대구 척척 올라서 대전. 그럼 여기도 격주죠? 그럼 여기 끝나면 이제 동탄으로 가 또 수요일 날. 다 달라요 시간표가. 저건 토요일 날 노량진에서 마지막이에요. 자, 나 보고 싶으면 부산으로 내려와요. 어? 자주 가? 어, 진짜 올 것 같네. 자, 듣고.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잠 좀 깨자고요. 자, 그래서 2번은 100분의 90. 80 하면 안 돼요. 우리가 100분의 80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100분의 80도 있잖아. 취득세 지문에. 미등기 전매. 신고 납부를 안 하고 매각하면은 80이에요. 그럴 때는 팔각정에서 매맞자. 100분의 80은 신고 납부를 안 하고 매각할 때 쓰는 용어라고요. 중과산세. 그래서 90과 80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화해는 안 믿어주죠? 안 믿어주니까 항상 조서상 취득가액이, 조서상 취득가액이 신고가액이잖아. 신고가액이 미달했잖아. 그럼 미달하면 다우간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맞죠? 그러나 미달이 아니라 이상이면, 이상자가 들어가면 조서상 취득가액, 즉 신고가액이 되고. 자, 그 다음 4번. 법인이 아닌 자.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죠. 이거는 개인만 쓰는 용어예요. 아닌 자.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에요. 연체료 할부 이자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맞잖아. 그러나 그래서 4번은 개인 법인 구분합니다. 법인이 취득하면 장부가 있으니까 포함해요. 개인은 모름이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개인 법인 구분한다고요. 그러나 2번은 개인만 되는 거야. 2번은 법인이 하면 틀려. 2번은 개인만 된다고요. 아닌 자니까. 자, 그 다음 5번. 할인받았죠. 할인받으면 취득가액이 뭐야? 다섯 글자. 할인된 금액. 할인금액 하면 안 돼요. 할인된 금액.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잖아. 자, 그 다음 58번은 별 3개 붙여요. 별 3개. 59번. 별 3개 붙여요. 자, 다 같이 문제 한번 읽어봐요. 지방세법상. 시작.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과로입니다. 박스 과로. 누가 취득했다? 개인이. 왜 개인이 나오나요? 위에 4번 때문에. 위에 4번 아까 배웠잖아. 할부, 연부, 연체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기억. 기억은 할인액은 내 돈이 안 나간 거죠? 내 돈이 나가야 취득가액이에요. 할인액은 X. 자, 그 다음 2번은 건설. 건설이자는 무조건 포함하죠? 5. 자, 나왔다. 연불. 연불, 할부, 연체료, 개인이죠? 개인은 X. 모르니까 제외해요. 개인이니까 이거는. 그러나 법인은 포함해요. 자, 그 다음 리을은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 약정한 거니까 채무인수액. 나갈 돈이지? 오. 외우지 말고 약정. 그러니까 채무인수액. 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0% 무조건 제외. 10% 더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나 양도세에서는 잘 보라 그랬어요. 자, 부가가치세 10% 필요경비에 포함하죠? 누가? 비사업자. 비사업자가 포함해서 공제해주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자가. 사업자가 뭐다? 사업을 폐업하죠? 폐업시. 폐업시 잔존재화가 창고에 남아있잖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뭐다? 포함. 포함해서 공제해줘. 결국 부가가치세는 10%만큼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이에요. 양도세 지문. 이번에 출제는 양도세예요. 이거 비사업자. 황금 못 받았잖아. 사업자가 폐업하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에서 공제해준다고요.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거 부가가치세 하나 둘 세 개를. 취득세는 무조건 제외. 양도세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사업자는 공제 못 받고 비사업자. 단 사업자가 폐업하죠? 잔존재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해준다. 자, 그 다음
시옷, 아, 저 비입은 뭐다? 의무. 의무적이니까 나갈 돈이잖아. 각종 부담금, 농지전용 이런 거 의무적이니까 나갈 부담금이죠? 5. 자, 다음 시옷은 양도세와 똑같아. 매각차손. 이거를 더해야 원가가 되잖아. 매각차손도 무조건 포함해요. 양도세도 양도비용에 포함해서 공제해 주잖아요. 매각차손. 할인받았잖아요. 만기 전에. 5. 그럼 포함하는 게 몇 개예요? 4개. 답이 몇 번? 4번. 만약에 이 문제가 법인이라면, 법인 취득이라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5번으로 바뀌어요. 멋담시, 디귿담시. 개인 취득이니까 4번이에요. 그러나 법인 이하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뀐다? 5번으로 바뀌어요. 멋담시, 디귿담시. 됐죠? 자, 그 다음 60번. 다음은 취득세 세율이네. 취득세 세율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표준 세율의 4니까 4배.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합한. 그럼 4배는 백분비로 뭐다? 100분의 400. 맞는 거예요. 4는 4배. 4배 앞에는 뭐를 확인해? 중과 기준 세율. 자, 여기 봐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표준 세율의 몇 배? 4배. 배를 외워. 그럼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8%. 이사는 8.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표준세율에 8을 더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고급주택을 신축했다. 신축했죠? 그럼 사치성이잖아. 그럼 신축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그럼 퍼센트는 8을 더해야지? 그럼 이제 몇 프로로 된다? 10.8로 중과합니다. 12% 틀렸잖아요. 답이 몇 번? 2번. 신축은 2.8이에요. 8을 더하면 10.8로 과세한다. 이렇게 돼야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사치성이잖아. 그래서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수인이 시차, 시차를 두고 취득해도 취득세는 물세죠. 사람을 안 따져. 물건이 사치성이면 중과한다. 잔금이 끝나면 중과한다. 적용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중과 적용한다. 자, 그 다음 4번.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중축해서 또는 개축, 일반 건축물을 중축 쭉 나와 있죠? 결국 중축해서 뭐가 되는, 뭐가 됐다는 거야?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뭐다? 전체 가액이 아니라 마지막 절, 증가되는 건축물에 비출 거예요. 전체 가액 하면 안 돼요. 일반 건축물을 중축했다. 그래서 증가되는 건축물을, 뭐야, 중과세를 적용한다. 추징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일반 과세 물건이 나중에 뭐다? 중과 물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 이 뜻이에요.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법조문이 뭐냐? 5년 지나서 경과해서 중축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5년 이내에 중축 등을 해서 중과 물건이 되면 전체를 추징한다고요. 그래서 법조문은 5년 이내만 나와. 토지도 추징하고 전체를 추징한다고요. 왜 5년이 나왔나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잖아. 그럼 5년 안에 부과권을 행사하면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추징하는 거지.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5년 지났어요. 그럼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땅은 납세할 의무가 소멸돼. 그럼 5년 지나서 증축했죠? 이가 증가되는 뭐다? 건축물만 추징한다고요. 하나만 5년 지나면 땅은 과세 못해요. 그래서 증가되는 뭐만? 건축물. 토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5년 이내가 나왔다면 틀린 지문이요. 자, 그 다음 5번. 과밀억제권.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죠? 절대 지점하면 안 돼요. 본점. 지점은 중과 안 해요. 사치성의 절반이죠? 신축, 중축할 때만 원시. 그래서 출발. 표준세율의 몇 배? 두 배. 두 배는 뭐의 두 배야?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를 합한 사치성의 절반이라고요.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몇 프로야? 4%. 그래서 1번과 5번은 별 하나씩 붙여. 1번과 5번은 제목 보고 중과세율을 암기해야 돼요.
1번, 5번 지문은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61번. 별 두 개 붙이고.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61번. 대한민국 수강생이라면 이거 남기 끝나잖아요.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순서, 낮은 순서. 이거 암기 끝났어요. 원래 상속. 농지다, 외다. 농지다, 외다. 농지니까 3이지 2.3. 2를 붙이잖아. 외자가 들어가면 28이고. 자, 그 다음 지목 변경은 특례 세율이지. 지목 변경은 간주취득은 무조건 몇 프로? 2%. 등기과세 안 해요. 자, 신축, 중축은. 이거는 원시지. 신축 중축은 표준세율 몇 프로? 28이 2.8. 그 다음 증여는 절대 전에 속으면 안 돼요. 개인이냐 비영리냐? 개인. 그럼 몇 프로야? 3.5. 그 다음 나머지는 매매 정리 잘하는 거예요. 매매 세 가지 유상이잖아 이거. 자, 과수원 농지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개예요? 4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래서 과수원이니까 농지지? 몇 프로? 3%. 임야라고 나오면 4%요. 자, 나대지도. 농지가 아니죠? 4%. 자, 그 다음 시옷. 꽉 잡았잖아, 이거. 매매. 뭐? 주택. 이거 꽉 잡았잖아. 세율. 하나, 둘, 셋. 언제나 기억. 이거는 기억하잖아. 가끔 신문 보면 분양하지. 아, 분양가가 5억이다. 그럼 취득세 몇 프로다. 이건 기억하잖아. 그럼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야? 6억부터. 6억부터 시작해. 그리고 6억 초과. 그 다음 뭐야? 9억. 아, 이제 6억 이하지? 그 다음 6억 초과 9억 이하지. 9억 이하. 그 다음 9억 초과. 4%는 없다.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6억 원. 범위를 물어보래. 그럼 6억 원은 어디에 들어가? 1%에. 이하에 들어가잖아. 1%. 가장 높은 게 몇 프로야? 자건 4%잖아. 그 다음은 3.5. 그 다음 3. 그 다음 2.8이.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제일 낮은 게 1%야. 쟁일 연구하세요. 몇 번이에요, 답이? 2번. 2번. 2번이잖아요. 4%부터. 시옷이 몇 프로예요? 제일 낮은 게 시옷이. 1%. 그래서 1%. 자, 6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더한. 이거 4배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사치성. 사치성. 그거 찾아라. 모두 몇 개인가? 기억부터 시옷. 모두 몇 개예요? 별걸 쓰리고잖아. 사치성을 찾으세요. 네 개? 자, 기억. 요건이 충족됐다. 물건이 별장이면 중과하는 거죠. 개인이 사용하든 임직원이 사용하든 별장은 중과하는 거야. 무조건. 오. 자, 골프 회원권은 2%짜리야. 골프장이 사치성이죠. X. 부동산이 사치성이라고요. 골프 회원권은 X. 골프장. 고급 주택 5. 고급 오락장 5. 그럼 3개밖에 없네. 3개. 절대 4개라고 하면 안 돼요. 3개. 자, 그 다음 미음은 몇 배짜리 애가? 2배. 과밀학 채권. 2배짜리잖아. 자, 비읍. 이건 암기해야 돼. 비읍. 대도시 안에서. 대도시는 어떻게 준 거예요? 출발이. 표준세율의 3배. 3배에서 2배를 빼. 이렇게. 대도시로 출발하는 짐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 자, 마지막은 뭐예요, 이거? 미음과 비읍이 중복됐죠, 부동산은? 그럼 중복돼. 합쳐야지. 그럼 합치면 요거를 그대로 갖다 써. 요거 그대로. 표준세율의 3배 합치면. 요거 밑에 거. 그냥 표준세율의 3배 중복되면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이번 시험에 미음, 비읍, 시옷 요 중과세율 암기하고 가야 돼. 별 딱 붙여. 미음, 비읍, 시옷 알아들었나요? 요거 꼭 알고 가야 돼. 세율 암기력 테스트. 자, 63.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을 취득 시 중과세되는 경우 중 틀린 거 사치성이죠? 1번 별 하나 붙여요. 이거 별 하나. 절대 이 지문은 60일 쓰면 안 돼. 30일. 상속은 똑같아. 6개월, 9개월. 항상 말일 확인하고. 이거 뭔 뜻이에요? 고급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용도병 착공할 때는 중과 안 하죠?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30일.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고급 오락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과를 안 하죠. 60일 하면 틀려요. 자, 그다음 2번도 별 하나 붙죠. 2번. 회원제 골프장이야.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야 승계야. 원시야 승계야. 이거 승계.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원시만 중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성에서는 승계 원시를 구분하는 그런 골프장밖에 없다. 그래서 승계로 출발하니까 중과 안 하죠? 그러나 원시로 출발하면 중과한다. 자, 그 다음 3번.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냐를 때는 지방세는 절대 5배를 안 써요. 바닥 면적의 10배. 5배, 10배는 어디서 써? 양도세에서. 겸용주택. 부속 토지 따질 때. 무조건 10배요. 5배 쓰면 오답. 그 다음 4번은 고급주택이래. 고급주택은 기준이 얼마예요? 어쩌고자 6억 초과지.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와 6, 7 이상 수영장 하나는 뭐다? 6억이 붙으면 안 돼. 나머지는 다 6억 초과해야 돼요. 그럼 6억이 붙어서 틀린 거야, 이거. 6억 초과하는 이거 지워야지. 나머지는 다 6억 초과해야 돼요. 유일하게 6억이 안 붙는 거는 뭐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 그러면 가격에 무관하게 고급주택이라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 다음 다가구 나왔다. 다가구 나왔네. 세금 혜택 줘야죠? 여기 보세요. 항상 다가구는 집안주목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 이렇게 나오면 뭐다? 각각 하나로 보는 거야. 구획된 부분 점유상 기준이에요. 분리된 부분은 무조건 각각 하나로 봐요. 왜 취득세도 각각 하나로 볼까요? 전체를 하나로 보면 뭐다? 고급주택에 걸려. 그래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각 하나야. 아, 원투룸이 13개인데 전체 하나로 보면 고급주택에 걸려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밖에 없어? 4번.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다가구가 나오면 이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각각 하나요. 그치, 찰봐, 여기 봐. 근데 각각 하나로 보지? 됐고, 자, 뒤에 나올 거예요. 자, 64번. 64번. 자, 다음 과밀억 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네. 역시 공장 신증설이죠? 원시. 공장을 지을 때는 중과합니다. 옳지 않는 것. 1번. 기존 공장의 업종 변경. 업종 변경은 중과 안 해요. 그러나 철거했네. 몇 년 안에 지어야 돼? 1년. 이거는 별 하나 딱 붙여요. 기출문제예요. 이렇게 나왔어. 시험 2년 하면 틀려요. 몇 년 이내? 1년 이내. 같은 규모. 그럼 공장이 그대로니까 중과 안 해요. 왜 1년 이내예요? 공장은 대부분 1년 이내에 뚝딱 찍잖아요. 맞는 틀린 지문. 답이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2번. 과밀억제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단 과밀억제권이라도 공장이 정정당당하게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제외. 중과를 안 한다는 지문이에요. 이런데 중과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과밀억제권에서 신설은 뭐다? 옷방방 이상이에요. 500 이상은 중과하고 500 미만은 중과를 안 해. 요건이잖아. 500 미만이다 이상이다. 미만. 그러니까 중과 안 하지. 중과 안 한다 맞잖아. 500 이상이라고 나오면 중과한다. 옷방방. 그러나 300 하면 틀려. 요건이잖아. 500 이상은 중과하고 500 미만은 중과 안 하고.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과밀억제권에서 공장 이전은 중과 안 하죠. 그러나 가장 밀집지역 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럴 때는 중과해요.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붙여. 5번. 1번과 5번은 별 하나 붙여야 돼요. 1번, 5번.
자, 그럼 뭐를 중과할 건가? 과밀억제권은 취득사항이라고 그랬죠? 공장용 토지, 건축물, 신증설, 그리고 5년 이내, 물어볼 때는 5년 이내 차량과 기기장비도 중과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장을 신증설하면 취득 단계는 차량도 있어야 되고 기기장비도 있어야지. 그래야 공장이 굴러가잖아. 그럼 세율은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배웠잖아. 과밀억제권.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 2%지? 100분의 200을 뺀다 판다. 합판 맞잖아. 합판. 과밀억제권.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자, 이번에는 뭘로 출발하는지 입니다. 대도시. 대도시로. 여기 보세요. 대도시가 어떤 지역이에요? 원래 과밀억제권인데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에요. 인구가 50만 이상. 과거에 이거는 뭐다? 등기를 중과하는 지문이에요. 등기, 등기. 과밀억제권은 취득을 중과하는 지문이고. 자, 그래서 1번. 자, 문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틀린 거네. 다만 어찌고저찌고 해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이게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을 대도시라 그래요. 과거의 등기사항. 그래서 1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설립. 잘 봐요. 설립 전에. 설립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 하면 안 돼요. 인구가 따라오려면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직접 사용. 모든 부동산 하면 틀린다고요. 직접 사용. 과로도 조심해야 돼요. 휘만법인 포함. 제외하면 큰일 나. 놀고 있는 법인도 중과합니다. 꼼수부리니까. 포함해서 중과해요. 자, 그 다음 2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 등 설립 설치 절입이 끝났네. 이후. 설립 끝났어. 이후는 뭐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때가 뭐다? 모든 부동산이에요. 사업용, 비사업용, 불문한 모든 부동산. 그래서 1번은 뭐다? 이전. 2번은 이후. 모든 부동산을 중과한다고요. 단 주의하자 과로. 도시영업청은 무조건 뭐다? 제외. 도시영업청은 중과를 안 해요. 무조건 제외. 그러나 1번은 포함. 2번은 제외. 과로 조심해요. 자, 그 다음 3번.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이나 다 중과하죠?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해서 중과합니다. 자, 4번은 별 하나 붙여요. 자,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주거용 부동산이잖아. 절대 여기서는 8호 이하면 안 돼. 60 이하야. 8호 이하는 어디서 쓰는 거야? 우리가 임대업에서 전세 따질 때. 전세 따질 때가 8호 이하예요. 여기서는 60 이하. 사원 아파트잖아, 과거에. 그럼 이거는 뭐다? 복지 혜택을 줘야죠?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맞잖아. 8호 이하면 틀려요. 60 이하. 8호 이하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전세보증금 주택수 따질 때. 자, 그 다음 5번. 이거 별나나. 암기해라고 그랬죠? 대도시. 자, 출발.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뺀. 합판 틀렸잖아. 빼야 옛날과 똑같이. 합판이 아니라 뺀. 자, 그 다음 과밀억제권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중과세 대상이 동시에 중복됐지. 부동산은 중복되면 합쳐야잖아.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뒤에는 맞아요. 합판이 아니라 뭐다? 뺀. 답이 몇 번? 5번. 그래서 우리가 중과세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목 보고 중과세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제목 보고. 자, 66번. 별 3개 붙여. 이번에 이게 나올 차. 66, 67은 별 3개. 이번에 이거 차례라고요. 자, 66번. 자, 다 같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뭐예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뺀 남기하지 마세요.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이 뭐예요? 항상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2%를 뺀다. 그럼 취득을 빼고 등기만 한쪽만 하는 게 특례세율이야. 그럼 현행법에 몇 개가 돼? 6개밖에 없어요. 여기 봐. 딱 6개를 정리해야 돼요.
그럼 여섯 개를 뺀 나머지. 나머지는 뭐다? 2%. 2%를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그죠? 그리고 쭉쭉쭉쭉 이거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여섯 개는 2%를 빼. 그럼 나머지는 2%짜리 아니면 표준세율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환매 등기. 등기만 과세야 하잖아. 2% 빼는 거지? 이거 개인 간 환매예요. 그러나 법률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예요. 이거 개인 간의 환매잖아. 매도자 매수자. 법률이 없지? 그러나 법률이 들어가면 비과세야. 과세 안 해. 오, 자, 상속 나왔네. 맞죠?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러 건축물의 이전 나왔잖아. 이전. 가액 초과는 표준세율이야. 제외. 가액을 초과하지 않하더라도 등기는 과세합니다. 그리고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했다. 이거는 몇 프로? 2%. 그럼 답이 몇 번? 5번. 1번, 2번, 3번, 4번은 2% 빼고 과세한다고요. 중요한 거는 2번이야. 상속. 고급주택 이외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농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2% 빼는 거야. 그러나 표준세율은 농지와 외로 구분하죠. 그래서 상속은 조심해야 돼. 답은 5번이에요. 자, 그다음 67번. 자, 문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 2%. 과거에 뭐다? 취득세.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기는 과세를 안 하는 거죠? 무슨 취득이야? 간주취득. 대표적으로 기억 잘 들어요. 이제 이혼 위자료다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는 2%를 빼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 유상 양도로 보는 거잖아. 이거 4%짜리예요. 그러나 재산분할이라고 나오면 66번으로 가는 거야. 2%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분할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위자료는 안 빼요. 그냥 4%요. 자, 그 다음 개수도 조심해야 돼요. 이 지문은 가액 증가예요? 면적 증가예요? 면적 증가됐잖아. 그럼 이거는 중축이지. 표준세율이지. 몇 프로? 2.8%. 그러나 가액 증가가 2%예요. 면적 증가는 중축. 증가된 부분은 2.8. 표준세율. X. 그 다음 디귿이 간주취득이지? 간주취득은 몇 프로야? 2%. 맞잖아. 그 다음 리을, 설립 후, 과점주주, 간주취득 2% 맞잖아. 그 다음 무덤도 2%예요. 또 하나 레저시설은. 이런 것도 뭐다. 이게 아닌 건 다 2%짜리야. 레저시설 이런 거는 등기 안 해요. 등기사항이 아니야. 그냥 다 레저시설, 저장시설 다 이런 거 취득세, 등 재산세 내잖아. 레저시설은 2%다. 그래서 2%를 뺀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2%로 가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뭐와 뭐와 뭐예요? 디귿, 리을, 미음. 넘기지 말라고요. 세 개. 이 무덤은 취득세를 과세하죠. 묘지. 그러나 옆에 저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개인 무덤은 무덤 묘지예요. 특히 등록면허세는 뭐다? 비과세. 알아들었나요? 등기할 때는 비과세해 준다고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그리고 재산세도 개인 묘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무덤은 어디에서만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66번, 67번 별 3개 붙였어요.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절대 그 나중에 나 찾아오지 마세요. 아, 내가 진짜 있잖아. 아까 우스갯소리인데 내가 노량진에서 근무하는데도 아줌마가 있잖아. 아니 아까 내 우스갯소리야. 빨간 진짜야. 수업 끝나니까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떤 여자가 찾아왔대. 그래갖고 빨간 립스틱 바르고 봄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진짜 찾아왔어요. 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나 도망가 버렸어.
3년 전에 나 앞에 배웠던 여자야. 그래서 왜 왔슈? 그러니까 생각나서 왔대.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렇게 방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에요? 물어보니까 58세래. 자, 됐고. 자, 공부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뭐냐. 이 허전할 때가 있나 봐. 남자도 여자도 똑같아요. 그죠? 뭐 그럴 때는 누군가 그리워는데 내가 만만한가 봐. 자, 공부합시다. 알았어. 차홍한테서. 자, 68번. 자, 6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래요. 그죠? 부가징수. 설명 중 옳은 거다. 1. 같은 취득 물거리 둘리상 지자체에 걸쳐. 취득세는 걸쳐 있으면 나눠야죠. 항상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 면적 틀렸잖아. 면적 비율은 어떨 때만 쓰는 용어예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나머지는 다 가액 비율이에요. 시가 표준액 X.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붙여요. 지목 변경이죠.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 매각하면 중과산세 몇 프로가 붙어? 80%. 무조건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어떻게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거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무조건 적용을 안 해요.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이거는 등기할 수 없잖아.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세 파트에서는 답이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 토지거래 계획하는 허가를 받기 전. 나왔다. 전. 거래대금을 완납은 무효지? 무효. 전해니까 무효니까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돼? 허가일로부터 60일. 거래대금 완납은 무효야? 완납일이 아니라 뭘로부터 시작해? 허가일. 양도세랑 똑같잖아.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 납세문제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 납부를 안 하고 매각했잖아. 매각하면은 중과산세가 붙어요. 80%. 근데 왜 틀렸어요? 아, 산출세액은 맞죠, 취득세는. 뒤에가 틀렸잖아. 신고 납부 방법이 틀렸잖아.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를 확인해야 돼요. 보통 징수 방법. 가산세가 있으면 잠깐 신고 납부 틀려요. 맞는 것처럼 보지만 틀렸다고요. 신고 납부를 뭘로 고쳐? 보통 징수. 그 다음 5번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등기자가 들어가면 뭐다? 60일 안 써요. 그럴 때는 뭐다?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 잠깐 등기자가 들어가면 60일에 들어가면 틀려. 경우에는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 69번. 별 3개. 별 3개는 무조건 출제해. 알아들었어요? 별 3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5년 이내에. 드디어 5년 이내에 나와 있죠? 그럼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잖아. 부가기간 안에 들어있어 증축해서 고급주택이 됐지? 이거 아까 있잖아. 토지건축물 전체를 추징해요. 5다 X다. X야. 증가된 건축물 틀렸잖아. 증가된 지우고 토지 건축물 전체 가액에 대해서 추징한다고요. 이거는 5년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이내는 둘 다 두 개 다 과세해야 되잖아. 그래서 토지 건축물 전체 가액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된 땡 토지가 들어가야 돼요. X. 자, 그다음 2번에 1번. 취득세과 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 대상이 됐다. 중과세 대상이 30일 이내에 이거는 신고 납부해야죠. 이거는 뭐다? 추징사유. 옆에 적어. 이거는 등록면허세와 동일해. 다음 시간에 원래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하는 거죠? 이럴 때는 똑같이 30일이야. 왜 틀렸어요? 가산세 제외. 이거는 추징하고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었지? 가산세 제외해서 공제해요. 포함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안 돼. 자, 그 다음 3번.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야? 무신고. 무신고잖아. 그럼 무신고하면 뭐를 할 수 있어? 기한호 신고 할 수 있지? 기한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통지하기 전까지. 근데 뭐가 틀렸어? 과로. 가산세 제외.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법 아니야. 가산세 포함. 그래서 가산세 처리 2번, 3번 잘해요. 가산세 포함해서 깎아준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3의 경우. 기한의 신고를 한 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을 때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야 깎아주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양도세는 납부를 안 하도 깎아줘. 아침에 지방세는 옛날과 똑같아. 그러나 국세는 신고를 유도하게 해서 신고만 해도 감면해줘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4번 지문이 양도세로 가면 틀려. 4번 지문이 양도세로 가면 틀린다고요. 양도세는 신고만 해도 깎아줘.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5 양도세로 가면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5번 납세무자가 법정신고가 아니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지? 그럼 무신고다. 그럼 무신고는 일단은 몇 프로부터? 20. 그럼 과소, 부족이 부족.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럼 과소지? 이럴 때는 몇 프로부터? 10. 그럼 취득세는 산출세액에부터. 납부세액 틀렸잖아. 이게 있는 거는 양도세 지문이야. 국세는 납부세액이에요. 그러나 지방세는 어렵기 때문에 산출세. 무신고니까 20 맞지? 그러나 부족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야. 부족은 열이야. 항상 알아들었죠? 5번. 이게 양도세로 가면 맞아. 알아들었나요? 납부세액을 뭘로 고쳐야 돼? 산출세. 아침에 강의했어 안 했어 이거? 어, 했잖아. 자, 그 다음 6번. 하나 더 만들어서 아쉬워서 알아들었나요? 이상하다. 시험장에 가면 6번은 없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자, 지방세는 한도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한도는 뭐다? 납부야, 납부. 납부불 성실 가산세. 한도 100분의 75. 50 틀렸잖아. 한도로 한다. 뭘로 고쳐야 돼? 100분의 75. 그래야 맞는 지문이죠? 그럼 75로 고쳤죠? 그럼 6번이 양도세로 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양도세는 한도가 없다고요. 자,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6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밖에 없네. 옳은 거니까 하나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70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귀속 또는 기부채납. 딱 나오면 뒤에를 확인하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은 뭐만 비과세해야 한다? 부동산. 차량하면 틀려요. 부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비과세. 부동산만. 다른 건 안 해줘요. 2번.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다. 과다. 이거 별 표시해. 별 하나. 과다. 많이 신고하면 바르게 고쳐서 경정 청구하지. 국세든 지방세든 몇 년으로 법이 바뀌었다. 5년 이내. 3년 이내 틀렸잖아. 5년 이내. 법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5번.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이죠? 그럼 면세점은 50만 원 앞뒤로 잘 봐야 돼요. 이거는 가액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하야, 구체적으로. 그래서 3번은 틀렸네. 세액이 아니잖아. 가액. 이 취득세는 가액을 신고하잖아. 50만 원 이하. 그럼 봐요. 없잖아. 없으면 이하잖아 이게. 알아들었나요? 맞잖아. 50만 원은 이하에 들어가잖아. 이하가 없더라도 맞는 거야. 그럼 미만은 미만이 들어가야 돼요. 2천 원 미만 소액 징수 면제. 이거는 50만 원 이하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 조심해야 돼요. 가액 세액이 아니고. X. 자, 그 다음 4번. 법령이 정하는 고고부락장 사체성이지?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원칙이 비과세잖아. 그러나 임시건축물이 사치성이 됐지? 무조건 뭘로 전환된다?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잖아. 고고보락장이 되거나 별장이 되면 존속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 건축법상 대수선이네. 공동주택. 동동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가 아니라 과세한다. 자, 여기 봐요. 공동주택을 잘 봐. 이게 오리지널 법조문이 뭐예요? 개수하잖아. 개수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대수가 뭐예요?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수선하거나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개수는 대수선으로 출발하면 공사가 크니까 무조건 과세야. 나머지 시설물 일종 이상 이게 뭐다? 얼마이야? 9억이야. 9억이야 들어가야 이게 비과세야. 그래서 뭐를 물어보고 있어? 대수선 과세한다. 나머지를 물어볼 때는 9억 이하야. 시설물 9억이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공동주택 아파트가 노후됐잖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할 때는 6억 이하 하면 안 돼. 9억 이하.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구멍이잖아. 9억 이하. 이거는 비과세라고요. 자, 그래서 7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네요. 특히 1번. 주겠다, 받겠다. 기부채납이죠? 부동산만 비과세한다. 이상한 용어가 들어오면 틀려. 취득세, 과세 물건을 비과세한다. 틀린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